전두환 대통령이 집권하던 시절 장세동은 경호실장을 맡았다. 그가 만든 신기경호라는 말은 아주 유명해졌는데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경호해야 한다는 말이었다. 각하께서 산책하다 돌을 밟으면 기분이 안 좋아질 수 있다며 돌을 모두 치우게 하고 전두환 눈에 불편한 건 앞에 보이지도 않게 하였다. 이랬던 장세동도 세월이 지나니 전두환의 명령을 어기는 일이 생겼는데 바로 대통령 선거에 나가겠다 한 것이다. 전두환은 안 될 것이 뻔하니 하지 말라 했지만 장세동은 무시하고 출마했고 결국 실패했다. 이를 보며 전두환은 세동이도 나이를 먹으니 말을 안 듣는구나 했다 한다.